회당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두 부분 나눠집니다. 세 부분 나눠져요. 재림 전에 찬양과 재림의 모습과 재림 후의 심판과 이렇게 세 부분 나눠져요. 여기 다 있어요. 첫째,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첫째 3대 찬송이 나오는데 천사들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을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한 것. 큰 음성으로 찬양. 이게 성경의 원리라면 우리 교회의 찬양도 뜨겁고 힘있는 이런 찬송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 되면서 큰 소리로 가득 가로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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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의 삶을 울면서 천사들이 부른 찬송 우리가 부른다면 정말 울음이 나올 정도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보세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음녀 배도하는 타락한 교회를 심판한 것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한 거예요.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막 찬양하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구약 봐서요. 우물물이 솟아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악신이 물러가고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찬송의 능력. 찬송. 두 번째 또 가로대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세토록 심판의 연기.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 막 또 찬양한다.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찬양하더라. 그 다음에 또 24장로와 천사의 찬송. 24장은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입니다.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천국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사는 셀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만만이여 천천이라고 해서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우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찬양을 하는데 땅에서 목사님들은 재림을 잃어버리고 재림자 계시록을 덮어버리고 계시록 하면 뭐 2단이라고 그랬었고 3단이라고 그랬었고 이거 얼마나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엎어버렸나 이런 감동스러운 감격 속에 찬송이 계시록이 재림을 찬송이 들려야 돼. 24장 로와 고만성도 입은 내 생물이 천사들 대표가 보좌에 하나님 앉아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하나님의 종들 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던 데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누구든지 교회는 다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찬양하고 입술을 닦고 있으면 안 되는 거. 할렐루야. 목사님도 입을 활짝 열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주님 재림. 재림할 때는 우주가 셀 수 없는 억억억 별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이 세 번째는 피조물의 찬송.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하시니가 통치하시다. 여기서 허다한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다면 뭔 말이냐면은 모든 피조물 이렇게 천사하고 사람을 하고 사람하고 천사하고 저 구원받은 성도 빼고 여기는 저기 돌도 하고 흙도 찬양하고 저 남산의 서나무도 찬양하고 저 계룡산의 무슨 나무도 찬양하고 저 물도 찬양하고 저 산토끼도 찬양하고 개도 찬양하고 이제 막 태어난 닭새끼도 뺨도 찬양하고 오리새끼도 찬양하고 모든 무쇠물이 나무도 찬양하고 또 뭣 없어? 난 생각이 안 나네. 모든 만물 가운데 금도 찬양하고 돌도 찬양하고 맨 돌 이야기만 하네. 피조물들이 막 찬양. 그러니까 칼빈이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보여. 우주 만물이 찬양. 어린 양의 훈련장 드디어 어린 양의 역사의 결승점입니다. 이가
42.195 마라톤을 달려서 죽을 힘을 야야 하는데 목적지가 있단 말이야. 꼬린 지점이야. 그것이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주를 구하고 그잖아 이틀 동안 해도 돼요. 그게 기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보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우주가 찬송하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이사장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신 구원받을 성도들이야. 재림을 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이 순간 하늘 위에서 온 인류는 그동안 예수를 증거하고 얘가 지금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다음에 또 보시오. 또 보시오. 주여 그에게 하나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자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천사가 내게 말을 기록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을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할렐루야. 네. 나 좀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세마포를 딱 신분 모습에서 세마포 하나예요. 세마포 하나입니다. 신부에 의해서 자격은 청함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청함은 무조건 청하는데 청함 받은 자가 믿음으로 간다. 그 믿음이 뭐예요?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의의 행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2장 11절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잔치할 때 옷을 입지 않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왜 옷을 입지 않냐 함께 유구무언 한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할 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 그 믿음 모든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요. 행함을 강조하지 않으면 다 죽어요 마지막에. 네. 행함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그냥 이게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따른 이 행함에 이거 신부 오신 거예요. 드레스 안 입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냄새나는 거 꾸정물 그건 입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행함의 옷을 입고 목사님도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이게 세마포 이야기하려면 아니요 유구무언이 10절 보세요. 요한이요 여기서 처음으로 요한이 멍해버렸습니다. 재림의 이 영광을 보고는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버렸습니다. 이게 뭐 경배하려 하더니 나대로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를 해버렸다니까. 요한이 헷갈하게 해버렸습니다. 지금 어디 가버렸어요 지금. 재림의 영광을 보고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한이 지금 멍해가지고 천사 앞에 경배를 해보니까 천사가 또 올바른 천사예요. 응? 나대로 말하기를 나는 너와 똑같은 예수의 증반 내 형제니 피조물이니 너는 나한테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되는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님뿐이다. 성령님뿐이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님의 역사만 이것만 해라. 아멘.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아멘. 이가 막힌 게 지금 요한이 헷갈하게 버렸다니까요. 재림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기가 막힌 거예요. 11절 드디어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아이고. 또 내가 하늘이 열려붙어. 하늘이 열려붙어. 이것이 무엇일까 그때 보자고요. 모르겠어요. 하늘이 확 전 세계 우주 마무리 주님 오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오십니다. 드디어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백마 타고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백마는 승리의 장군. 이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승리의 장군. 백마 타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 공의로 심판하면 오시자마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신다. 천임은 죽으러 오셨지만 죄 이름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신이 나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다음 통찰력. 머리에 만류관 있고, 영광, 주님의 영광.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거기다 또 어느 주석 보면
그 답을 써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른다고 하는데 뭘 거기다 답을 써놔요. 나 진짜 봤어요. 그런 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시록 하다 보면 바로 정신 차려야지 잘못 차리면 물려갑니다. 아주 시작. 또 그가 핏불이고 쓰이면 이것은 정복자로 쏘시는 심판에 막 장군이 적진을 죽이니까 피가 묻었죠. 이게 심판성은 여기. 이건 예수 십자가 피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 다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붙잡고 우리가 성경을 전해야 되고, 성경의 본문의 의도를,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기복주의, 신부주의, 세속주의, 이 혼합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큰일 납니다. 섞이지 않아야 돼, 말씀에. 아무리 먹기 어려워도 섞이면 안 됩니다. 섞이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기 누구냐면 천사들과 천상의 성도들이에요. 다 적어놨죠. 그전 책에 여우 보면 제가 잘못 봤어요. 성도만, 성도, 천사장과 천사라고 하는데 성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14절에 보면, 저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사람이 변화돼서 다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도 있어요. 내가 이거 잘못 봤습니다. 그전 책에. 대사는 사장 시점은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천사, 천사장, 구원받은 성도들 다 대동하고, 정말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다 데리고 오면은, 하늘이 좁은데 아담 위에 죽은 사람들 다 고만 데려오면 어떻게, 꽉 잡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쓸데없는 생각하더라고요. 모자란 생각. 그건 영 모자란 사람, 나 그 추석에 봤다니까요. 아주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조심해야 돼요. 벨룸은 책들이 다 있다니까요. 벨룸 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군대들과 생각하면 전 다 몰고 이제 백마 타고 오잖아요. 다 따르잖아요. 전부, 이때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이미 휴거가 된 때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지산 휴거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접이 삼견례가 끝나고 주님이 앞장서시고 뒤에 탁 따라오세요. 난 누가 이 그림 하나 그렸으면 좋겠어. 재림 그림. 누가 이 재림 그림 하나 그렸으면 이 감동을, 이 내용을 말이에요. 부활하신 것은 있는데 재림하신 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병 맞다고 저 이때 오신, 그때는 정말로,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아니, 목사님들 믿어집니까? 그러면 한번 꼬집어 봐요. 사실은 아니면.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진리.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도 감사하고 지내야 돼. 아멘.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없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서 거민한 이 말씀입니다. 망굴 말씀으로 심판한 그 계시록 14장 이한 나시죠?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한 거예요. 검이라니까 칼로 보고 재림할 때 예수님 입에 예, 칼이 없냐 그러지 말라고요. 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니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지 포도주 틀을 밝겠고. 여기 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보시라니까요. 포도주 틀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엥엥 이거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뒹굴어져 본단 말이에요. 재림에 가서 포도주 틀을 밝혀 진노의 포도주니까 심판에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만왕의 왕이요 반지의 주 주여 우리 주님 이렇게 하신 이렇게 하신 기가 막혀. 여러분들 대사님과 전서 사자에 나 좀 보시오. 저 보세요. 나 좀 오실 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백마 타시고 난 상상하면 돼. 백마를 타시고 세수 천사와 구반자가 따로 오는데 주님이 호령을 하세요. 호령 내용은 없다고 말해요. 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장이 뭐라고 한지 몰라요. 내용은 없으니까 단정하지 말아요. 예? 아마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재림하신다 왕이 성찬다 그 임금이가 앞에 나가서 떠든 놈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천사들이 무슨 소리 있겠어요? 어? 저금통장 찾아봐. 그런 말 안 해요. 천사의 소리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목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제 이름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어? 영광스러운 짐승이.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셨죠. 오시고 하시는.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또 큰 음성입니다. 소리가 적으면 안 돼요. 큰 음성으로 예측하라되 하나님의 큰 잔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이냐 지상이냐. 내가 좀 생각해 보거든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것이 혼인잔치냐 아니면 지상에서 이 잔치를 하잖아요. 심판의 잔치. 이것이 혼인잔치냐. 왔다 갔다 하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그랬으니까 공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또 잔치라고 그랬죠. 큰 잔치. 하여간 여기는 이제 심판의 잔치입니다. 심판의 잔치. 심판의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과 종들과 물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고기를 심판하시는데 전쟁이 나면 그러잖아요. 죽으면 시체가 되면 새들이 와서 이스라엘은 까마귀 있잖아요. 까마귀. 독수리. 아주 다 시체를 먹으면 비참한 폐잔병은 비참한 겁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림에서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심판할 때 비참. 지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보세요.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 군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군들 이것이 아마겟돈인 거예요. 16장. 이게 아마겟돈이에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대항하잖아요. 땅의 임금들, 세상 왕들 하나 되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들이 모여 땅의 임금들 그 군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 군대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라온 자들 우리가 철장 권세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 이름 심판하시고 이 세상 나라 심판은 군대끼리 싸움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멸해버린다. 철장 권세 이때 써먹은 거예요. 철장 권세 이때 써먹어요. 영적으로 지금 마귀 사탄은 이기지만은 철장 권세가 실질적으로 세상 나라는 예수님은 뭘만 하시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거짓 선지하고 짐승만 잡아요. 그 군대들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군대들이 멸해버려요. 군대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에 주를 영접하고 와서 이 땅을 전부 심판해버려요.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불속에 넣어버려요. 친히.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던 자라고 하고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적으로는 미혹하던 자다. 요 세 가지입니다. 666표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 경배하게 하고 표적 기사로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가 그때 거짓 선자로 딱 나타난 거예요. 거짓 선자 세 가지 자격. 이것만 하면 자격이 여기에 들어가요. 훌륭하게 입학할 수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여기에 가입하면 돼요. 여기서 짐승표를 받고 우산에 경배 여기는 안 걸리지만은 이적 표적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이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렇게 말씀으로 10년 뭐 십몇 년 먹여놔도 또 하나 표적 하나 보면은 아까다 가버려요. 가버린다. 표적 하나 보면 말씀이 그렇게 먹거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는 짐승표를 받고 접근해서 경비하고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 정상적인 이적은 괜찮습니다. 이적 나타났다 너무 자랑해도 안 돼. 떠들어도 안 돼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영광만 본인이 체험하고 그걸 떠들어가지고 그냥 누구는 40일 금식이 한다고 주보 있다 반낮 써대고 하려면 조용히 하셔야지. 주여 이거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산채 둘이 적그리스도다 거짓 선자는 예수님이 꼭 이대래요. 거짓말 아닙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버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요? 주님의 말씀으로 전부 죽이고 모든 새가 고기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비참한 멸망. 전쟁을 비교, 예수님이 맡아오신 것 전쟁을 지금 묘사하잖아요. 그게 구약시대 예수님 당시 계시록 쓰는데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비참한 심판. 비참하게 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찬양과 영광스러운 세상에 요한이 헷갈하겠다니까 그 재림의 영광을 보고 재림의 영광과 성도들이 크게 나가는 영광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여러분들 말씀으로 같이 외롭고 힘들고 성도들이 맛없다고 해도 절대 정식 먹여야지 저 햄버거나 이런 거 먹이지 말기를 바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